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20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Kar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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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의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. Kar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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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가라데라고 합니다. 공수도라고도 하죠. 근데 원어민들은 말입니다. Kar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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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Ocari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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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음절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. Ocari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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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오카리나라고 합니다. Ocarina. Ocarina.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Madon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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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음질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. Madonna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마돈나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Madon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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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Yosemi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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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음질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. Yosemi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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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인 요세미티 공원입니다. 우리 한국인들은 요세미티라고 하죠. 원어민들은요? 요세미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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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2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